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미국 취업시장 현황과 졸업 후 바로 취업이 안 되었을 때 취업비자 OPT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은 넣지 않겠습니다. 먼저 미국 취업시장 현황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에 미국 취업시장 현황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제가 미국에 온그 시점 겨울부터 취업시장이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가장 큰 이유로 많이 나오는 건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공대생들, 특히 CS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특히 더 많아졌었대요. 사람들 다들 집에 지내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큰 회사들, 흔히 말하는 빅테크에서는 한 달에 몇백 명씩 뽑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왔던 학기가 코로나가 미국에서 끝나가는 때였습니다. 원래 그 직전 학기까지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저 때부터 오프라인 수업으로 바뀐 경우도 많았죠. 전체 미국이 정상화되어 가는 때였던 건데요. 사람들이 다들 밖에 나오면서 온라인 플랫폼 수요도 상대적으로 준 거죠. 그리고 그동안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공대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사내에 많이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 정도로 많은 공대생들이 필요가 없네 하고 해고 바람도 불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규 채용도 별로 안 하겠죠. 그리고 신규 채용을 안할 거니 인턴도 필요 없겠죠. 인턴은 보통 신규 채용하려고 미리 뽑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인턴을 못 구한 학생들도 많고 인턴을 한 친구들도 기본 300개에서 500개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그래도 채용 포지션이 조금 더 열렸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열렸다는 거지 많이 열린 건 아니에요. 이전에 엄청 많이씩 뽑다가 이번에 대량 해고하면서 회사들도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많이씩 뽑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훈을 얻었대요. 게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경우 지금 막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2년에서 3년 경력을 요구했는데요. 작년에는 이것마저 뽑지 않았으니 어쨌든 열리긴 열린 거죠. 그런데 이건 엄청난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고도 해고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승진이 멈춘 곳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포지션들이 외부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회사 내부 직원 승진을 위해 오픈한 포지션인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가 오픈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잡 디스크립션으로는 알수 없고 해당 회사 직원들이랑 얘기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시장에 해고당한 사람들이 많죠. 미국 회사에서 최소 1,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고당한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 2, 3년 경력 요구하는데 4, 5년 일한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데이터 분석 경력이 4년 8개월이 있지 않냐고 한다면 이번에 알았는데 미국에서 한국 경력을 인정을 잘안 해주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삼성, LG, SK, 현대 등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다 왔어도 첫 직장에서는 경력 인정을 대부분 못 받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신입 채용 때 중고 신입으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당해서 이력서를 넣는 분들도 많다 보니 한국 경력이 더 메리트가 크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어찌어찌 미국 첫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 이후에 한국 회사 경력도 인정을 받는데요. 또 비자도 문제입니다. F1 학생의 경우 항상 이력서 지원할 때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예스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걸러지더라고요. 제가 이력서 지원하자마자 불합격 폴더로 가 있어서 다른 거다 똑같이 하고 비자 질문만 스폰서 필요 없다고 다시 지원해 보니 웨이팅 폴더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비자 스폰서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지원하고 있는 시장에서 회사들이 굳이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 외국인들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서류 작업도 해줘야 하고 비용도 더 들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노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가면 다행인데 인터뷰 파이널 라운드에서 뭐야, 너 비자 스폰서 필요했잖아? 하고 떨어지거나 이미 합격한 상황에서 합격 취소를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비자 스폰서는 필요하다고 항상 답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리크루터가
다 좋은데 너 비자 스폰서 필요한 거냐라고 연락이 와서 그렇다고 하면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자리가 나면 연락할게 하고 종료됐죠. 처음부터 딱 말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만 어쩔 땐 리크루터랑 전반적인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스폰서 질문이 나왔는데 갑자기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콕스 커뮤니케이션스라고 집 와이파이 관련한 미국 대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비자 스폰서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리크루터한테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스폰서 하는구나 하며 진행 과정 밟고 있는데 리크루터한테 비자 스폰서 필요한 거냐고 급하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중단됐죠. 그래서 리크루터한테 전화 오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F1 학생이고 비자 스폰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비자 여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는 다이버시티를 존중해야 하는 미국 문화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진 않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드러내기를 꺼리는데요. 요즘은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 잡 디스크립션 자체에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나 그린카드 지원자만 뽑는다라고 대놓고 써 있는 것도 거의 반이라고 느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학교 커리어 페어에서도 대부분 비자 스폰서 안 한다고 써놓은 곳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렇게 안써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스폰서를 안 한다라는 회사도 또 반은 되는 것 같았어요. 잡 디스크립션에서는 안 보이지만 링크드인의 하이링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해요. 또 해당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리크루터 전화를 받게 되어도 알수 있죠. 같은 기업, 같은 직무라도 팀에 따라 스폰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회사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채용 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종이나 LGBTQ 여부를 고려해서 채용하는 거죠. 잡 어플라이 할 때도 항상 등장하는 질문인데요. 이때 우리는 에이시안으로 체크되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인과 중국인도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보통 졸업생들이 많이 갈수 있는 큰 기업들은 이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비해 올해 포지션들이 열리긴 했지만 대부분 경력직이 열렸고, 알고 보면 내부 채용을 위한 거인 경우도 많고, 신입 채용이건 경력 채용이건 시장에 워낙 경력직이 많이 해고되어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직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자 스폰서를 하지 않는 포지션인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졸업자들, 특히 외국인 졸업자들은 취업이 힘든 상황인 거죠. 이런 시장이라면 여러분, 인턴을 할수 있으면 꼭 하세요. 그리고 꼭 리턴 오퍼를 받으세요. 그래도 인턴은 풀타임보다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단 지원 자체가 경력직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고, 같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인턴이니까요. 그럼 리턴 오퍼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이것도 사실은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인턴할 때 얼마나 잘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큰 회사의 경우 이번 연도 인턴을 20명 정도 뽑아볼까? 하고 한 번에 20명 뽑은 후 랜덤으로 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턴은 인터뷰 볼 때도 특정 팀을 위한 자세한 질문 이런 거잘안 받거든요. 같은 직무면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매니저들도 본인 팀에 누가 오는지 잘 모르죠. 근데 어떤 팀 자리는 리턴 오퍼를 줄수 있는 자리고 어떤 자리는 원래 TO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인인데 리턴 오퍼 없는 자리로 배치되었다면 그래도 다른 팀에 같은 직무 TO가 생기는 경우 그쪽으로 옮겨줄 확률이 높은데요. 여러분이 F1 학생인데 리턴 오퍼가 없는 자리로 배치되었다면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는 거절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인턴 얘기도 해보면 저는 당시 월마트 헬스케어 부문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당시 TO가 없다고 리턴 오퍼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정말 월마트에서 헬스케어 부문을 다 정리하고 헬스센터 51개를 모두 닫았더라고요. 관련해서 해고된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던 게그 팀으로 인턴이 뽑힌 게 아니라 랜덤 배치였기 때문이죠. 반면 어떤 팀은 아직 인턴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오는 인턴은 전환될 인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턴들은 인턴 기간 내내 하이링 매니저를 거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오퍼를 받기도 합니다. 나온 김에 운에 대해 더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에서보다 운이 더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약간 줄 세우기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지원할 때도 공채가 열리는 때에 모두가 똑같이 이력서 지원하고 회사에서는 나름 그 지원자들을 정량적으로 줄을 세워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괜찮은 지원자들에게 면접 연락이 가고 모두 같은 타임라인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변수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변수가 많고요. 전체 프로세스가 같은 타임라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훨씬 먼저 시작해서 빨리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여러분에게 갑자기 기회가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들 때문에 미국이 기회의 땅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한 것보다 안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작년 인턴 끝날 즈음부터 계속해서 여러 군데 서류를 넣었지만 인터뷰조차 거의 오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졸업 후에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은 덕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면서도 그냥 덜컥 붙었으면 절대 몰랐던 거를 이 덕분에 다 알게 되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이만 하면 됐다, 그만 알고 싶다, 우울하다의 반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백기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공백기였네요. 그렇게 너무 잘 알게 된것중 하나가 또 OPT 비자인데요. 졸업 후 바로 취업이 안 되었을 때 OPT는 어떻게 되는지 공유해 볼게요. 먼저 OPT란 F1 비자 학생들이 졸업 직후 받게 되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보통 OPT는 지원하면 총 4개월은 걸려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USCIS 페이지에서 내 OPT가 잘 진행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첫한 달은 계속 처리 중이라 뜨고 한 달이 지나서부터 이렇게 세달 남았다, 두달 남았다 카운팅을 하더라고요. 만약 졸업하기 훨씬 전에 취업이 다 결정되었으면 일찍 OPT를 지원해서 여유 있게 받으면 되죠. 이 비자를 가지고 문과생들의 경우 1년, 공대생들의 경우 총 3년, 본인 전공과 관련 있는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풀타임으로 잘 입사했으면 OPT 학생이 입사하자마자 회사에서 H1B 비자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문제는 졸업해서 F1은 끝났는데 취업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반드시 회사가 있어야지만 OPT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지원해도 돼요. 다만 OPT를 지원할 때 근무 시작 일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가장 빠르게는 학기 끝난 당일부터 가장 늦게는 학기 끝나고 60일 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즉 60일에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학교 학기가 끝난 일자는 5월 4일이었는데 그럼 5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중 아무 때나 근무 시작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정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아직 잡을 못 구해서 최대한 늦게 7월 2일로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잡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출근하라고 하는데 OPT 근무 시작일이 7월 2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냥 입사 취소하고 더 빨리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회사가 갑이니까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뭐가 안정해졌는데 그냥 막 지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기 중에 지원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졸업 후 60일의 grace period 동안 언제든 지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미루고 안 지원하고 있었어요. grace period가 30일쯤 남았을 때, 즉 졸업 후한달 정도 되었을 때 OPT를 지원했어요. 근무 시작일은 최대한 뒤인 7월 2일로 설정했죠. 졸업 후한달 후였으니까 당장 오퍼를 받는다고 해도 출근하기까지 회사가 한달 정도의 여유는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원한 거였어요. 또 다행인 건 OPT가 시작되었는데 취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90일의 grace period가 또 주어집니다. 즉, 졸업하고 OPT 시작 전 60일과 OPT 시작 후 90일, 총 15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거죠. 최소한 5개월 정도는 미국에 남아서 취준을 할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F1은 끝났는데 OPT는 받지 못한 상태는 무비자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 이동은 자유롭지만 미국 밖을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말에 지원을 했고 보통 OPT 프로세스가 4개월이 걸리면 10월쯤에야 OPT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근무 시작일이 7월 2일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한 허가증과 같은 EAD 카드는 10월에나 받을 수 있는 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 제가 아무리 근무 시작일을 7월 2일로 했어도 USCIS에서 허가를 안 했으면 근무 시작일이 미뤄지더라고요. USCIS가 허가한 정확히 그 날짜가 근무 시작일이 된대요. 그러니 제 근무 시작일이 10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백수를 허용하는 90일의 그레이스 피리드가 주어지니 올해 내내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 도전해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요. 근데 저는 미국 학교 다니면서 돈다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꼈고,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 에라 모르겠다,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은 거다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졸업 후딱두달 만인 7월 초에 괜찮은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또 OPT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OPT는 USCIS에서 I-765라는 서류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지원은 470달러예요. 여기에 I-907이라는 걸 추가 신청하면 되는데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4달 걸리는 과정을 일주일 걸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1685달러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저뿐만 아니라 갑자기 잡을 구해서 프리미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OPT에만 총 300만 원 가까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도 원하는 직무와 조건을 잡을 구한 게 어디예요? 어려운 시장을 겪으면서 정말 다양한 고용 형태도 봤는데요. OPT가 시작되었는데 90일 내로 취업하지 않으면 본인 국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듯한 곳도 정말 많았습니다. 무급 인턴 공고도 많지만 풀타임도 OPT에 취업으로 표시가 되는 대신 무급으로 일하는 곳들도 있고요. OPT에 취업으로 표시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고용 형태도 많습니다. 또 특정 회사들의 돈을 내면 OPT에 취업으로 표시되게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H1B를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튼 여기가 새로운 시장이구나 싶었죠. 그 외에도 셀프 고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OPT로 셀프 고용은 최대 1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OPT로도 인턴을 할수 있어요. 졸업 후 해당 회사에서 인턴 먼저 하면 이어서 풀타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그 회사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것중 하나가 F1 학생들은 대부분 첫 자리 잡기 때 힘들었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다니고 있어도 대부분 이 고생의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심지어 첫 직장에서는 최저도 못 받고 일하거나 집값 정도 낼수 있는 파트타임으로 겨우겨우 몇 년간 지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다들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결국 잘될수 있다는 거겠죠? 아무튼 정말 힘든 시장이었네요. 링크드인에도 관련된 포스트가 많았는데요.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몇개 가져와 봤어요. 먼저 미국 시장 분위기에 대해 얘기하며, 그래도 희망은 언제나 있다. 계속 지원하면 결국 언젠가 된다. 뭐 이런 포스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잡을 못 구했을 때는 이런 글들이 공감도 안 가고 주목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절망을 이용해 희망 고문하는 글을 쓴것 같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는 너무 많이 기다렸고 할수 있는 건다 해봤다라는 댓글도 보이죠? 거기에 그래도 계속해라 시간 문제다라고 글쓴 분이 또 댓글을 달았는데요. 외국인 신분으로서 미국 취업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 제한도 있다 보니 별로 공감이 안 됐죠. 또 항상 하는 말이 원 예스인데요. 여러 개도 아니고 정말 회사 딱한 개에서만 예스 받으면 충분하다는 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응원 멘트죠. 그런데 그원 예스 받기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스트보다는 이런 포스트들이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린 이미 여러 팁들을 다 알고 있고 충고나 격려 안 해줘도 된다. 추천서나 하이링 매니저와 연결만 해달라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너무 공감 가는 게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데 정말 안 해본 시도가 없어요.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거 해봤냐, 저거 해봤냐 이런 질문을 매번 듣고 설명해야 하는 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제가 만약 A 회사 사람한테 A 회사 추천서 써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꼭 다른 회사도 써봤는지, 거기도 지원해 보라든지, 대기업만 도전하지 말고 작은 회사도 지원하라든지 등등의 조언을 듣는 것도요. 2천여 개를 지원했는데 당연히 있었겠죠.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취업 준비를 시작한 시간이 꽤 흘렀고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추천서 써주는 거나 하이링 매니저 연결해주는 직접 도움이 아니면 여러 조언들이 지원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보면 이 글에 공감하며 내가 이래서 네트워킹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댓글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잡마켓이 안 좋다 보니 지원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도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대화도 다 잘하고 연락 줄게 하고 잠수 타는 회사들도 너무 많았죠. 이런 현상을 비판하는 글도 있었고요. 그에 공감하는 댓글들도 보이죠.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해지는 것에 분노한 지원자들의 글들도 있었어요. 반면 어쨌든 회사가 갑이다. 회사가 널 함부로 대한다고 너도 회사 리크루터한테 함부로 화가 난 메일을 쓰면 안 된다. 리크루터가 널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글도 올라왔네요. 또 2014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파이썬을 알고 선형 회귀 모델 한번 사용해 본적 있어요. 하니까 바로 합격했는데 지금 2024년에는 온갖 기술이 다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리크루터가 뽑을지 말지 고민한다는 글도 올라왔죠. 그리고 잡마켓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 포기하고 평화나 찾을래 하는 글도 있었네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았으니 내년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체적으로 미국이 불안정해서 외국인 고용을 꺼린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내년이면 이런 것도 다 확정될 거니까 회사도 더 안정적이게 될 거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링크드인 활용법, 취준 과정 및 팁, 결과 등을 공유해 볼게요.